한잔해야지.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랜선상으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술을 먹다 보면 누가 술을 따라주는 사람도 없어서 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로운 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사무실을 많이 찾아봤는데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두이노 리니어 모터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니어 모터가 뭐냐면 직선으로 운동하는 그런 모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시죠. 이렇게 레이저 커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장갑을 껴야겠죠. 본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1차 조립은 다 했습니다. 팔을 만들어줬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착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팔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황동 샤프트를 샀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무기를 하나 샀습니다. 바로 드레멜 쏘. 바로 이 드레멜 속 이걸 한번 연결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고 오겠습니다. 항상 위험한 도구를 쓸 때는 안전 도구가 중요합니다. 바로 도구를 써주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이제 이걸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른 샤프트를 이쪽 몸통 쪽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만든 팔을 부착시켜주면 1차 조립이 끝납니다. 잘 움직이죠? 그 다음은 이제 내부 회로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쪽 보이시는 구멍에 초음파 센서를 넣을 겁니다. 구멍이 안 맞습니다. 설계 제대로 했는데.
안 맞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쪽에 구멍을 하나 더 뚫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싱크 이걸로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감쪽같쥬?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줬고 이 안쪽에 이제 회로 구성을 한번 해볼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미리 해왔습니다. 자, 이 초음파 센서 2개 그리고 리니어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모터 드라이버 아두이노, 이 12V 모터에 들어갈 수 있는 12V 배터리, 이렇게만 준비하면 끝입니다.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딩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초음파 센서에 가까이 가면 이 모터가 나올 거예요. 초음파 센서를 가리면, 자, 떼면 코딩 테스트 끝났습니다.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자, 3D 프린터로 이쪽에 이제 술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끼워 볼게요. 술을 따라줄 수 있는 거치대. 자,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술을 마셔봐야겠죠? 그러면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거리 후.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겠죠? 연결이 되지 않아 비거리 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을 여기다가 넣고 술잔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는 끝!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으면 됩니다. 이제 술을 마셔볼까요? 이 친구가 잘 따라줄 거예요. 마! 따라가라! 이게 바로 메니스커스. 이 친구 뭘 좀 아는 친구네요. 건배.